한 영혼과 한 인생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으로 하나님의 구원 안으로 이끄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부르심에 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6월 16일 주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우리의 주요한 목적,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주님의 재림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기다리도록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주요한 목적은 은혜와 지식, 성품 안에서 자라나며 그분의 메시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즉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고 모든 남자, 여자, 소년, 소녀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이 땅에 있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은 당신에게 맡겨졌습니다. 당신에게는 복음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본문 구절에서 읽었듯이 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다면 남은 질문은 주님께서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 당신을 신뢰하실 수 있는가입니다. 당신의 원동력과 목적은 복음을 전파하고 온 땅에 구원의 지식을 전파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사무실, 일터, 사업에서 그리스도의 대사, 복음의 청지기로서의 당신의 역할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 역할을 개인화한 것을 좋아합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바울이 우리에게 맡기신 바라고 말하지 않았음에 주목하십시오. 바울은 복음 전파가 그의 주요한 목적임을 이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주변 모든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자로 쓰고 싶어 하십니다. 당신은 땅끝까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에 관한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분의 동역자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 모두 이 책임의 무게를 느끼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위로를 얻고 말씀을 통해서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난 것들을 간증하는 것을 중요하게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중요한 것들이긴 하지만 우리를 향한 가장 중요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이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때 영원히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파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선물과 호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구원의 지식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받은 것들을 관리하는 청지기로서의 삶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복음을 맡은 청지기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복음을, 화평의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맡은 자로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나눠주는 자로 부르심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실제에서도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도전하듯이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청지기로 살아갈 것을 결단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하나님께서는 많이 준 자에게 많이 구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지,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희생을 치르셨는지,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발견하고 매일매일 인식하며 믿음으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오셨고 우리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십시오. 우리 안에 돈을 벌기 위한 열정이나 가정을 세우기 위한 열정이나 내가 원하는 자아실현을 위한 열정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알아갈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열정 안으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부어진 불을 소멸하지 말고 입을 열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셔드린 적이 있나요?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신가요? 오늘 죽는다면 천국에 가실 확신과 담대함이 있으신가요? 이러한 질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입을 열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놀라운 권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따르는 표적으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확증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 복음의 청지기로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한 내 영 안에 있는 새로운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열정과 헌신으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효과적인 화해의 사역자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갈 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효과적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한 내 영 안에 있는 새로운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열정과 헌신으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효과적인 화해의 사역자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갈 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효과적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상황을 바꾸며 항상 승리하는 자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자입니다. 과거에 하던 생각을 나는 바꾸었습니다. 나는 내 생각과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나는 성공하는 자입니다. 아버지,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의 왕을 경배합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과 함께 나갑니다. 성령님과 함께 나갑니다. 나는 내 영 안에 내가 가야 할 바른 방향을 알고 있고 바른 것을 볼 것이며 바른 일을 할 것입니다.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좌우에는 호위가 있습니다. 나는 다스리는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변의 상황이나 사람들에 의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하고 성령님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새로운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언어는 영의 언어입니다. 그 언어는 승리하는 언어입니다. 나는 언제나 이기는 자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언제나 승리합니다. 나는 매일 발전하고 진보합니다. 나는 앞으로 전진합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는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영에 가득합니다. 내 혼에도 가득합니다. 내 몸에도 가득합니다.
나는 신성한 임재를 가지고 다닙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빛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역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영역, 즉 승리의 영역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태어났습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이 땅에 바른 시간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 안에 들어와 나를 비추어 내게 정보를 주고 나를 강건케 하며 나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고 나를 세워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갑니다. 나는 어디에 가든지 복을 주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 시온의 백성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상황을 바꾸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탓하지 않습니다. 내게는 상황을 바꾸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상황을 바꿉니다. 그러므로 나는 언제나 승리합니다.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나는 내 인생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나의 축복과 저주를 주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운명을 결정할 능력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나는 나의 입으로 내 인생의 경로를 바꿉니다. 이 율법책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나는 점점 더 건강해집니다. 나는 점점 더 성공합니다. 나는 점점 더 강해집니다. 나는 지식과 명철과 지혜 안에서 자라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므로 나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나는 성공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내 삶 위에 있으며 나는 전진하며 진보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능력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합니다. 나는 미래를 기대하며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나는 대단한 미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모든 것들이 최고를 향해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의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강건해져서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나의 건강은 점점 더 좋아집니다. 나의 재정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나는 진보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여를 봅니다. 나는 나의 진급을 봅니다.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십니다.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내게 힘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내 위에 있어서 내가 더 앞으로 진보하게 하십니다. 나는 점점 좋아지며 강해지며 날마다 거대해집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안에서 승리 가운데 걷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